자,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는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이동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장시호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거죠? 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시호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이모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연락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장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당초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장 씨는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며 구속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읍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동재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뉴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약 1시간가량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은 그 특검 도우미라고 불렸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인데요.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량 나왔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활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정유라 씨 건가요? 많이 하셨어요? 구형에 대해서 신경 좀 구형 한 마디만 해주세요. 통과되고 신경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안 듣는 거면 네. 오늘 이제 장시호의 모습을 봤는데 황성준 의원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먼저, 사실 그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전혀 뭐 예상을 뒤엎은 실형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이유는 그러니까요. 이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이 얘기해 주듯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물론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공식적인 폴리바게닝은 법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은 조금 감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검찰이 징역 한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은요, 현재까지 뭐이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 혹은 뭐 실형이 나와도 정말 짧은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 이용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더 많은 형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리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우선 예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그러니까 1년이 더 나온 거죠? 네네, 맞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 근데 오늘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황 의원님께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노은지 기자, 그러면 왜 이렇게 2년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액수,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요구를 했던 액수도 이제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이익을 위한 최종 목적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시호 씨가 영재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중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워낙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형을 조금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법조계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혐의가 중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런 그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사실은 1심에서 저렇게 그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보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뭐 수차례 이제 좀 구속만은 피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저 영상을 이제 선고가 끝나고 호송차에
몸을 씻는 모습이죠. 이제 구치소로 아마 지금쯤이면 시간상 도착을 했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 선거는 이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선거였던 만큼 변호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예,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변호인에게 모든 기자들이 관심이 쏠렸는데 변호인 정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잡혔습니까 혹시? 네, 영상 중인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잠깐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할게요. 오늘 일찍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판결, 죄송합니다. 판결 결과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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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법정 구속 죄송합니다. 예상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유형보다 형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또 화면에 잡혔던 여성이 변호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 예. 변호인이 장시호 씨의 변호인인데요. 뭐 제가 아는 변호인과도 다른 변호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장시호 씨도 이제 법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눈물을 보였느냐 혹은 표정이 어땠느냐가 상당히 기자들의 관심사였는데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뜨지 못할 만큼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일단 그 일단 어떤 말을 뭐 많이 하거나 뭐 주변이랑 뭐 대화를 나누는 모습보다는 차분하게 구속 동의서라고 보이는 그런 종이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은지 기자, 이 장시호가요 아들 바보로 사실 알려져 있었잖아요. 아들 바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오늘 법정에서도 뭐 아들 얘기를 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실형이 선고되고 나서도 바로 얘기를 했던 게 아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판부에게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지금 아들을 내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구속이 되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의 어떤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어떻게요?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오늘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리고 월요일에 학교도 새로 옮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없이 아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모성애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황성준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뭐 장시호가 이제 아들 바보인데 오늘 뭐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은 나름이 오늘 법정에 나올 때 나름 또 그 전략을 좀 세우고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아들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아들 문제를 갖고 법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징역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그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장도 보면은 물론 복장 탓을 할 건 좀 복장도 과거보다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성으로서 아니 뭐 요즘에 꼭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로 예. 외모를 뭐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이번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집행유예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법정에서 장시호가 이제 2년 6개월에 이제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누군가랑 뭐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다는데 과연 누굴까요? 네, 선고가 난 이후에 휴대전화를 들고 이제 통화를 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들인 것 같다라는 얘기합니다. 예. 이제 아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잠시 또 이별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눴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뭐 일단 구속의 우려 때문에 모성애를 좀 얘기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아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미안한 감정. 예, 지난달 예. 결심 공판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고인의 9살짜리 아들이 변호인이 말한 겁니다. 예. 9살짜리 아들이 친구에게 너희 엄마 감옥 갔다 왔냐는 말을 듣고 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당했다는 싸웠다.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장시호 씨를 잘 알아보고 이렇게 시달렸다, 괴롭힘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아까 장시호 씨도 이제 법정에서 얘기했지만 학교를 새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는 추측이지만 일단 그 반에서 어떤 괴롭힘을 상당히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들이 뭐 당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일단 뭐 한동안 석방되고 난 뒤에도 최순득 씨 집 앞에 같이 아들과 같이 살았었는데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갔대요. 아들이. 아, 학교를 못 나갔다. 그때 한창 학기 중이었는데 예, 예. 왜냐하면 주변에 취재진이 워낙 많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들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등교를
회개해주는 그런 기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장시호 씨가 상당히 미안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장시호가 이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이후에 이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난 6월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구치소로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자, 특검 도우미, 뭐 복덩이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장시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만나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 영상 보니까 새롭네요. 근데 저게 이제 지난해 12월입니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의 모습인데 오늘 이제 12월 달이니까 딱 1년이 지났는데 노은지 기자, 1년 만에 장시호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뭐 이제 출석을 할 때마다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특히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 그리고 앞머리까지 내린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6월 29일에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 이제 법정에 출석할 때 모습이고요. 단발머리로 좀 비슷한 모습인데 오늘은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른 모습이었어요. 저기에서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건 사실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보니까 오늘 네. 아무래도 저 정도면 이제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정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결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얇게 화장을 한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스타일을 바꿨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바깥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던 그런 반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해서 그 모습도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방송전 의원 보시기에도 저희가 이게 3분할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년 만에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즉흥적인 생각인데요. 항상 이제 머리가 이렇게 넘어간 모습이 이제 캐리커처로도 나오고 사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아마 누가 알아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랬을 때 쇼커트라고 머리를 저렇게 내리더라도 주변에서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그런 측면에서 좀 스타일을 바꿔본 것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뉴스에 주목하는 이유가 장시호 씨가 항상 출석할 때 카메라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우리의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시호 씨가 이제 제가 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때 제가 취재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흰 와이셔츠,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법원에 출석했을 때도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고 한동안 단정한 스타일로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동정심을 좀 유발하거나 그런 감정적인 그런 기술을 좀 약간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의 시각인데요. 예. 지금 제가 갔던 저 현장이었는데 지난 6월에 석방됐을 때 강 기자도 지금 저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강 예. 기자가 저 뒤에서 이제 바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와 함께 저런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한동안 언론이 집중됐을 때 여론의 관심 집중됐을 때 저런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만큼 누구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어떤 건지 알고 이번에도 이런 법원 출석했을 때 이렇게 꾸며서 입고 갔을 때 예. 이제 뭔가 본인의 그런 기대와 좀 다르게 좀 형이 나왔겠지만 어떤 새 출발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예.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 장시호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장시호가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최순실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저렇게 수사 협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도 아주 중형을 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2년 6개월이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제 같은 피고였던 사람들의 형량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예. 굉장히 엄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아주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번 사건은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는지 모르는데 검찰과 재판부 간에 이렇게 조금 물론 그 둘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예. 좀 상당히 엇박자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을 나타냈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부 안에서도 보면은
그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널뛰게 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저 장시호의 2년 6개월을 내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라고 봅니다. 네. 암만 협조했더라도 이건 중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건 경각심을 올려야 된다. 이런 네. 판단이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랬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 선거는 이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선거였던 만큼 변호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예,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변호인에게 모든 기자들이 관심이 쏠렸는데 변호인 정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잡혔습니까, 혹시? 네, 영상 중인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잠깐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할게요. 오늘 1심 판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판결, 죄송합니다. 판결 결과에 죄송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법정 구속 죄송합니다. 예상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유형보다 형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 화면에 잡혔던 여성이 변호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 변호인이 장시호 씨의 변호인인데요. 뭐 제가 아는 변호인과도 다른 변호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장시호 씨도 이제 법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눈물을 보였느냐 혹은 표정이 어땠느냐가 상당히 기자들의 관심사였는데,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뜨지 못할 만큼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자,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는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이동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장시호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거죠? 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시호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이모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품으로 연락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장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당초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나온 거죠? 네네, 검찰은 1년 6개월, 근데 오늘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황 의원님께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노은지 기자, 그러면 왜 이렇게 2년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액수,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요구를 했던 액수도 이제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이익을 위한 최종 목적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시호 씨가 영재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중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워낙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형을 조금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법조계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혐의가 중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런 그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사실은 1심에서 저렇게 그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뭐 수차례 이제 좀 구속만은 피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저 영상은 이제 선고가 끝나고 호송차에 몸을 싣는 모습이죠. 이제 구치소로 아마 지금쯤이면 시간상 도착. 네, 오늘 이제 장시호의 모습을 봤는데 황성준 의원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먼저 사실 그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전혀 뭐 예상을 뒤엎은 실형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이유. 그러니까요. 이제 특검 도움이라는 별명이 얘기해 주듯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물론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공식적인 폴리바게닝은 법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냥 관행적으로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은 조금 감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징역 한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은요. 현재까지 뭐 이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
그건 뭐 실형이 나왔던 정말 짧은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 유형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더 많은 형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리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우선 예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그러니까 1년까지 거론됐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장 씨는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며 구속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읍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동재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뉴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약 1시간가량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은 그 특검 도움이라고 불렸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인데요.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량 나왔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구형이 해주세요. 구형에 대해서 신경 좀 하세요. 구형 한마디만 해주세요. 총각 들고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 죽는 거면